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힘이 좀 없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하락폭을 좀 줄이고는 있네요. 0.6% 정도 하락, 코스닥도 1% 정도로 하락세를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확실히 요즘 시장에 뭔가 뜨거운 뭐 업종이라든지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아까 뭐 비트코인 이야기도 했지만 막 뜨거운 쪽으로 막 쏠려가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여러 업종, 여러 종목들 가운데 이럴 때 좀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의미에서 오늘은 5G 통신 장비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5G 통신 장비주들이 최근에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처음 네. 쉬어가는 양상이었고 그래도 모든 우리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산업은 5G의 기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G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라든지 IT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이어질 텐데 먼저 권혁중 평론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5G의 확장에 올해도 투자나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뭐 외국만 보시면 돼요. 일단 네. 외국을 좀 보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는 드디어 기사가 이데일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미국의 이제는 미국 자산 투자자의 대가들이 과연 지난 4분기에 어떤 것을 투자했느냐 이거를 조금 이게 정리해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뭐 시장에서는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를 보실 때는 굉장히 좋은 해안이 될 것 같다. 보면은 이제 금 투자라든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는 많이 팔았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통신주, 그 다음에 이제는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또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를 투자자의 대가들, 그 다음에 이제는 펀드 회사들이 먼저 좀 움직였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에 관련돼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역시나 미국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5G라든지 통신주에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괴리율이라는 게 있어요. 괴리율이 뭐냐면은 증권사에서 목표치로 하는 이 목표 금액과 그다음에 현재 주가의 그 괴리율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 괴리율이 굉장히 큰 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주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안 좋았다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높기 때문에 이 괴리율이 굉장히 큰 곳이 바로 이제는 통신주, 이제 5G와 관련된 관련주들이었거든요. 이런 괴리율이 큰 것을 찾아본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5G와 관련된 통신주들이 장비주들이 관련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증권사들의 목표 가격 정할 때 보통 6개월에서 1년 비전을 보면서 정하거든요. 네. 그 앞으로 오른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괴리율을 보고 투자하셔도 좋은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한 지혜로운 투자가 된다.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목표치에 못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역시나 이번 뭐 주가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당장 내일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5G에 관련된 주가는 굉장히적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5G와 관련된 투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한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요. 그럼 오현진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5G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 이 코로나가 좀 발발되고 나서는 오히려 좀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난 듯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올해는 네. 좀 다를까요?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섹터라든지 종목을 선정할 때는 시장의 관심이 너무 핫할 때 들어가면 상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안 될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네. 5G 장비주가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G 장비주가 이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투자가 생각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작년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죠. 코로나19 때
때문에 투자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정했던 5G 관련된 투자를 3사 모두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지금 5G 가입자가 1200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5G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서울이라든지 이런 주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5G 통신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기지국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5G의 한 가지 특징이 그 고대역 주파수를 주로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 고대역 주파수가 앞으로 빠르게 가는 이 직진성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전하는 회절성, 굴러가는 성질, 그래서 장애물이 있을 때 옆으로 피해가는 성향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이 4G 대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아야 5G가 원활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5G 관련된 기지국 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뭐 똑같이 이제 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4차 산업과 결부지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 뭐 AI, 뭐 스마트 팩토리, 사물 인터넷,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4차 산업인데, 제가 4차 산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4차 산업은 이제 연결이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혁신적인 기술이 오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새롭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발전된 형태 정도거든요. 하지만 4차 산업에서는 자동차, 가전, 그리고 우리 뭐 스마트폰, 집안에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신이 바로 5G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는 5G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5G 관련해서 제가 오해를 좀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4G가 빠르단 말이에요. 네, 동영상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뭐 4G 쓰시면서 뭐 느리고 답답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무슨 그것보다 10배, 20배 빠른 5G가 왜 필요하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5G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4G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R이라든지 VR 뭐 이런 것들입니다. VR 서비스가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5G 환경에서는 이 VR 서비스, 게임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시장이 현격하게 커질 거예요. 근데 지금 4G로는 이 VR 실시간 전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하려면 결국은 5G라는 걸로 한 단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 느리다 이런 느낌이 없지만, 우리가 2G라든지 뭐 3G 그 스마트폰 쓸 때는 원래 유튜브나 이런 것도 잘 몰랐잖아요. 그때는 아마 유튜브가 있었어도 안 됐을 거예요. 왜? 그쵸. 4G처럼 이런 속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5G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5G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 5G 관련된 선제적인 투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에게 질 수 없다. 그러면 미국을 앞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냐 했을 때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IT예요. 이걸 이제 기술 굵기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IT 산업에 앞서가기 위해서 5G, 4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런 5G 장비라든지에 대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5G 관련주를 강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은 하락 추세고 지금 시장의 관심 자체가 5G에서는 약간 멀어져 있죠. 그래서 5G에 대한 접근을 하시려면 조금 긴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 한 번에 이제 뭐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떨어질 때마다 좀 분할적으로 매입을 하시면 올해 중순이나 말 정도에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니까 좀 차분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이렇게 5G 관련해서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5G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건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각각 간단하게 5G 관련 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리미리 좀 담아두고 쌓아둘 만한 종목 어떤 것 좀 보고 계신가요?
평론가님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까 괴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괴류 같은 경우 좀 보면 와이소리라든지 KH 바텍 이런 부분 종목도 이제 코스닥에서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단기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 있고 이제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부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5G에 대한 그쵸. 3% 세액공제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수혜 업종으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님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는 탑픽으로는 이제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네. 이제 광트랜시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이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G에 들어가는 필수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국내에서 그 대장주는 KMW인데, KMW는 시가총액도 너무 크고, 움직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탄력적인 쪽에서 종목을 찾으신다면, 뭐 오이솔루션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분이 5G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챙겨주셨습니다. 자, 5G 최근에 좀 소외받고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데 앞으로 더 흥할 수밖에 없는 5G랑 환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소외받았을 때 오히려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